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포티파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컴포넌트 취약점, OWSP 탑10에서도 알려진 그런 컴포넌트 취약점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오픈된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은 작년에 이제 로그4j 취약점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enSSL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굉장히 큰 이슈들, 그 다음에 쉘 샤크 취약점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 코드에서는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내에도 여러분들이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오픈 컴포넌트들이 그 제품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할 때는 저희 자사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소스코드 진단을 한다거나 이제 모이킹 쪽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소스코드들을 관리하고 취약점 분석들을 하는 것들은 매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티파이 쪽에서도 그런 오픈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SaaS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 Nessus IQ 서버라고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데이터가 아직은 그런 충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요.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저는 이제 테스트 계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어떠한 정책, 그 위반한 정책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컴포넌트 형식에 대한 결과들 형태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오픈 도구, 오픈 컴포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환경 쪽이나 로그4j 취약점에 각각 버전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이렇게 결과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스트 환경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웹코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몇 가지 그 포티파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컴포넌트 대상으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샘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리스크들,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거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위협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웹코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 51개 정도 컴포넌트 형식들을 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파이 자체에서 시큐어 코딩을 할 때 이 컴포넌트 취약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SaaS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로컬 쪽에서 제품들이 깔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여러 관리자들이나 담당자들,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같이 현상을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상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들아, 특히 대표적인 것은 뭐 나중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젠키스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다, 취약점 분석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4j 취약점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냐면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때 CVSS, 우리가 보안 위협들이 9.8 정도의 스코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들이었었고, 범위가 굉장히 컸죠. 우리가 자바 형태의 그러한 환경들을 사용하면은 웬만큼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요청사항에서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시큐어 코딩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오픈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을 해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들이나 그런 우리 정책에 따른 보안 위협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기준으로 10점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파일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또 이 결과들을 더 자세히 좀 볼 수가 있어요. 다 이게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클릭하시면은 이쪽에서 소나타 쪽에서 제공해주는 이 포티파이 쪽에서 제공해주는 그 리포트 정보들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취약점 관련보다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냐, 요것들이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하고 이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아까 젠키스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는 젠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많은 곳은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젠키스 쪽하고도 연결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그 젠키스에서 연동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난 뒤에 취약점 분석 관리들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넥서스 IQ 관련된 것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젠키스 쪽에서 다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젠키스 쪽에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뷰 리포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하고 연관을 해서 아까 저희들이 봤던 결과물들을 더욱더 이제 상세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현상 관리를 하면서 소통이 더 활발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오픈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주의하시고 패치를 한 그런 버전 정보들을 미리 적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모이해킹이나 취약점 진단 형태 소스코드 진단을 할 때 이런 취약점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화면들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고요. 후에 이 데이터들을 충분히 쌓은 후에 여러분들 같이 또 이 상세한 정보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포티파이 관련된 그런 기능과 함께 연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